꼭순이리부터 박경윤이에요. 아니 오늘 제가요 이 학교에 한번 등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학교 가는 게 정말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그냥 엄마 잔소리 때문에 할 수 없이 막 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는 이 학교는 말이죠, 아주 신이 나고 재미있고 또 뿐만 아니라요 희망이 그냥 마구 샘솟는 학교라고 하니까 어우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얼른 한번 이 학교로 출근 아니 등교해보시죠. 어떻게 나 지각하겠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영화의 희망학교를 소개합니다. 6학년 빵빵이에요. 6학년 빵빵이시면 막내분 아니세요? 한 저 밑에도 많지만 저는 네네. 한 중간쯤 가요. 야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저는 8학년 1반이에요. 야 아이고 6학년도 있고 8학년도 있고 잠시만요. 그러면은 저는 이 3학년으로서 한참 우리 후배인 것 같지만은요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이 수업에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노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함께 웃음꽃을 피워가는 이곳.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터 희망학교인데요. 학교에 단단해. 얌전히. 그리고 이어진 1교시는 받아쓰기 시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어르신들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합니다. 만학도들이 모였지만 수업 분위기는 이팔청춘 저리 가란데요. 김홍현 어르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요? 그럼 나와서 싸우는 집중력 최고, 자신감도 최고인 우리 어르신들. 김춘호 어르신, 이거 여기 뭐가 들어갈까 여기는? 나날이 쑥쑥 느는 학생들의 실력에 선생님도 가르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다 뭐라고요? 을. 받침이 없으면? 을. 아니 어머니 이렇게 수업하는데 보니까 손 들어가지고 발표도 너무 잘하시고 여기 나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글까지 쓰시고 진짜 모범생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여기 배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 어떤 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공부하니까? 배우니까 행복하지요. 모르는 거 배우니 행복하지. 아니 이렇게 한글 배우셔가지고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거 좀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애들한테 편지도 쓰고 싶고 뭐 모든 게 다 하고 싶죠. 못해서 그렇지. 눈이 밝아서 좋고 마음도 좋고 희망학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고 또 치매가 안 걸리니까 치매가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좋고 너무 좋아요. 여기 학교 이름이 희망학교잖아요. 이 학교 이름답게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 희망을 선물해 주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학교가 열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희망학교가 영월에서는 2014년도 2월 달에 개강을 했거든요. 6년이 지난 지금은 영월군에 한 14개의 한글 교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어르신들에게 한글 공부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여러 가지의 그런 행복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지금부터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을 할 거를 배우실 거예요. 휴대폰들 가져오셨죠? 본인들 얼굴을 열심히 한글을 배운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휴대전화 사용법을 익혀봅니다. 사진 촬영부터 문자 전송까지 그동안 어렵고 낯설었던 휴대전화 속 기능들을 차근차근 알아가는 학생들인데요. 아니 어머니 지금 스마트폰 교육 받아보셨잖아요. 아니 차근차근 받아보셨는데 어떻게 좀 따라하기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럼 이거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면 평소에는 좀 어떤 거 이용하셨었어요? 뭐 걸고 받고 그런 거 딸내미가 사주긴 사준데 집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나 이거 좀 배워가지고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다면 어떤 거 좀 해보고 싶으세요? 문자 보내는 거? 문자 누구에게 좀 보내고 싶으세요? 아들한테도 보내고 며느리한테도 보내고 딸한테도 보내고.
첫 수업이라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잘 따라하셨고요. 아무래도 이걸 익숙하게 되면 자녀분들하고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코너 속에 코너 박수! 자, 지금부터 이 스피드 문자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1, 2, 3분 안에 이 대표님들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단 대표 엄세자 어머니 나와주세요. 자, 각오 한마디 외쳐주세요. 각오요? 네. 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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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심히 살겠습니다. 문자까지 쓰시되 열심히 사신다고요? 네. 네. 네, 저기 희망학교 반장으로서 1등을 하겠습니다. 박수! 이 스피드 문자 대결은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문자를 써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을 가장 빨리 해주시는 분이 승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 시작!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열린 깜짝 대결. 각 군단의 명예를 걸고 비장하게 출사표를 던진 우리 선수들인데요. 세 선수 모두 막상막하의 실력을 자랑하는 가운데 과연 문자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자, 지금 세 분의 문자가 모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는 1등을 알고 있어요. 자, 노란 가방 메고 예쁘게 화장하고 오니도 룰루랄라 학교에 간다네. 야! 세 분 중에 두 분이 오타가 있어요. 오늘 대결의 스피드 왕은 74 어머니 어떤 분이세요? 바로 엄세자 어머니 축하드려요. 야, 아니 어머니 진짜 대단하신 게 일단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보내셨고 첫 번째로 보내셨는데 오타가 한 글자도 없으셔서 진짜 진정한 1등입니다. 야, 어머니 소감이 지금 어떠세요? 1등 좋습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즐거웠던 학교 생활을 모두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오늘 배웠던 내용부터 찬찬히 복습하는 우리 어르신. 1. 아침 교실. 아무도 오지 않다. 책상도 걸상도 얌전히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여주며. 아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가 되셨어요? 공부하신 지? 6년째 났습니다. 오. 평소 때 책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모자란 거는 받침이 받아쓰기 할 때는 받침이 알쏭달쏭해요. 읽는 거는 바로 읽는데 받침이 알쏭달쏭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죠. 나도 배우면은 저기 남들처럼 전시도 하고 싶고 이렇게 시 써서 이렇게 내고도 싶고. 한글 공부에 푹 빠진 모범 학생이 있다면 휴대전화에 푹 빠진 스마트한 할머니도 있습니다. 우리 엄마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늘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집에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복습도 하시고 뭐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평소에 잘 이용하시나 봐요? 네, 많이 해요. 아, 누구랑 그렇게 많이 대화하세요? 딸들하고도 하고 동생한테도 하고. 야, 많이 해요. 요즘엔 도통 심심할 일이 없다는 우리 어르신들. 영월 희망학교 학생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어른도 좀 더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그 자제선을 좀 저 써볼까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함께하니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학교 그리고 가장 희망이 넘치는 학교가 바로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전학생으로 함께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그냥 졸업할 때까지 쭉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들 너무 저를 반겨.